46장입니다. 원장이 이사하러니 재활 유의 불손재하며 장이 무수러니요 노이 불사의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장 고기경하시다. 원장은 공자지 고인이니 모사이가라. 개노시지류니 자방어 예법지 외자라. 이는 준거야오 사는 대야니 언견공자이래이 준거이 대지야라. 술은 유칭야라 적자는 해인지 명이니 이기 자유진우히 모일선상이 구생어세하야 도족이 패상난속즉 시적이라. 경은 족골야라. 공자 기책지하시고 이인이 소설지 장으로 미격히 경하야 약사물 준거여니라. 근데 공자님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던 사람이 있었나봐요. 원냥이 이사러니. 이 원냥은 공자님이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공자가 나타나니까 이사예요. 이자는 걸터한 줄 이자 여기서는요. 이제 바르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책상에 그냥 걸터앉아가지고 거드름 피면서 기다리고 있다니. 재활유이 불손재하고 장이 무수러니요. 노이 불사. 어려서 어릴유자죠. 어려서는 불손재. 이 제자는 공경제자로 읽히는 거거든요. 옆에 신방병이 있는 글자로요. 어려서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공경하지도 못했고 속진 말로 어려서는 싸가지가 없었고 장이 무수런이요. 장성에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무수런. 술자는 지을 술자인데 뭐 했다고 떡 부러지게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말이에요. 뭐 한 것도 없고 노이 불사. 아, 늙었으면 얼른 죽든지 늙어서 죽지도 못하니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렇게 사는 이것은 적 해칠 적자입니다. 해침만 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해로움만 주는 사람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장 고 기경하시다. 당신이 짚고 가시던 지팡이로 그 정강이를 톡톡 치더라 이거죠. 이 발을 아마 다리를 꼬고 있거나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잘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치셨더라 이거죠. 이거 보면 성인 앞에서도 이렇게 버릇없는 놈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다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원냥은 공자지 고인이니 원냥은 공자지 고인. 여기 고자는 옛날부터 알아왔던 친구 이런 것을 고인이라고 그래요. 공자의 옛 친구다.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요. 버릇없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니 모사히 가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고 노래를 불렀던 놈이다. 이거. 그러니 개 노시지르니 자방어 예뻤지 예뻤지 외자라. 이럴 때 개자는 아마도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노시지르니 노자의 학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자방어 예법지 외라 스스로 예법의 밖으로 예법 테두리 아니야 예법을 벗어나게 스스로 방치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인가 보다. 이는 이 자는 이게 준거다. 이거. 준거라는 것은 다리를 쫙 벌리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즉 예의에 맞지 않게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는 준거야오 산은 이 기다릴 사자지요. 산은 기다릴 대자의 의미다. 언, 견, 공자, 레이, 준거이, 대지하라. 그러니 이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하되 공자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준거 이게 다리를 꼬고 앉거나 걸터 앉아서 공자님을 기다리더라 그런 말이죠. 장이 무술이라고 할 때 술자는 유칭냐라 그 일컬을 칭자와 같다. 즉 성장에서도 뭔가 했다고 이름이 아무도 읽혀지거나 불려지거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적자는 이 적자가 원래 도둑적 도적적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뜻보다는 해칠 적자입니다. 해친다. 해인지명이니 사람의 이름을 해치는 것이니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 즉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짓만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해치는 사람이다. 즉 사람 전체를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 거죠. 인간다움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이기 자유 진호희 무일선상이 구생오세하야 토족이 해상난속 즉 시적이의라. 그러니 이기자유 이 자자는 부터자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진호히 늙을 때까지 이르름에 무일선상 뭐 한푼어치라도 좋은 상태가 없고 그죠? 좋은 모습이 없고 구세워세하야 세상에 오래도록 살기는 해서 그죠? 오래 살아서 도족이 패상난속 즉 저희 부모 돌아가셨을 때는 예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노래나 부르고 있고 공자님 같은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다리나 꼬고 다리나 흔들고 앉아 있으니까 패상난속이지요. 그죠? 상은 상도입니다. 상도를 패 무너뜨리고 난속 풍속을 혼란스럽게 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 시적이라 이것은 해칠 따름이다 이거죠. 빨리 죽지 않고 왜 오래 살면서 계속 이 풍속만 어지럽히느냐 그런 말이죠. 경이라는 것은 정강이거든요. 경은 족골이다 발의 뼈다 그러니까 정강이 뼈라고 하죠. 공자 기 책지하시고 공자께서 이미 그를 책망하시고 이 인 이 소설지 장으로 미 격기 경하야 약사 물 거연이라. 이미 책망을 하시고 나서 당신께서 끌고 가시던 즉 짚고 가시던 지팡이로서 미 격기 경 그 밑자는 작게 그러니까 살짝 그런 말이겠죠. 살짝 그 정강이를 격 두드려서 약사 물 거연이라. 거연하게, 즉 거만하게 앉아있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는 듯한 표현이다. 이거죠. 이 글장에서는 그 지금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유국 선생님 말씀을 우리 봤지만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반대하고, 그죠?